사하구 갑. 네, 사하구. 여기는 보수 응답률이 훨씬 더 높았고요. 여기는 그 민주당 의원이죠. 최인호 의원이 있는 지역입니다. 사하구 갑은 부산 전체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는 유일한 그렇습니다. 지역구입니다. 네, 네. 여기가 민주당 지지율이 한 3% 정도 더 나옵니다.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.4, 국민의힘 41.6으로 네. 박빙이지만 어느 정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41.7, 국민의힘이 38.8로 네. 민주당이 더 높습니다. 민주당 후보 측. 자, 여기는 이제 최인호 의원이 현역으로 있죠? 네, 그렇습니다. 부산의 3개 지역구가 민주당 현역인데 그 중에 최인호 의원이 있는 이 지역구에서 최인호와 김척수 국민의힘 전 당협위원장입니다. 네.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 최인호 48.3, 김척수 34.4로 거의 14%포인트 정도의 정당 지지율 훨씬 상회하는 격차. 네. 인물 경쟁력이 최인호 의원이 있다. 그런데 네. 여기는 후보가 국민의힘의 이성원 후보로 네. 전 17대 국회의원이고 경제부시장했던 분인데 이분으로 결정이 됐거든요. 자, 그래서 이성원도 붙여봤습니다. 네.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랐었는데 저희가 조사할 때만 하더라도 격차가 좀 더 벌어졌어요. 더 벌어졌습니다. 사실은 네. 네. 최인호 49.4, 국민의힘 이성권 21.2. 저희 조사로는 김척수 예비 후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네. 지난 총선 때 네. 50대 49로 김척수 후보가 석패를 했던 그렇죠. 곳이었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었죠. 확정되기 전까지는. 자, 그래서 넣어봤어요. 지금 이성권 후보로 예비 후보로 확정이 됐고 저희 조사상으로는 큰 격차입니다.